조져버렸네. 제가 받은 건데 필름을 싹 벗겨버렸네. 저만 그런가요? 저는 새로운 폰을 사면 꼭 화면 보호 필름부터 붙여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특히 기본으로 붙어놓은 필름은 어딘가 좀 부실해 보여서 받자마자 떼버리고 더 두껍고 튼튼해 보이는 사드 필름을 붙이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폴드 3나 플립 3 같은 폴더블 스마트폰만큼은 암호 사제 필름, 특히 기본 필름보다 더 두꺼운 필름을 함부로 붙였다간 오히려 액정이 더 쉽게 깨져버릴지도 몰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폴더블이라는 이 휴대폰의 디스플레이 특성 때문에 그래요. 말 그대로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는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에는 접히는 지점에 지속적으로 응력이라는 힘이 가해집니다. 접었다 펼치기를 반복하는 종이에 바로 그 접힌 지점에 진한 자국이 남으며 내구성이 약해지는 것처럼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지점은 다른 곳보다도 더 많은 힘, 즉 응력을 받아 쉽게 손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란 거죠. 그렇다면 그 응력이라는 걸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얇게 만들면 돼요. 두꺼운 종이 여러 장이랑 얇은 종이 한 장이랑 접을 때 힘이 덜 들어가는 건 얇은 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가 얇을수록 그 디스플레이가 휘거나 접힐 때 받는 저항력은 더 적어진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한 가지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화면을 펼쳤을 때의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기존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단단한 성질의 외장재가 필요합니다. 각종 먼지나 이물질 충격으로부터 OLED 패널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표면이 단단하며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소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결국 정리해보면 접었을 땐 응력이 적게 발생할 정도로 적당히 얇으면서 동시에 펼쳤을 땐 화면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두꺼운 형용 모순에 가까운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야 하는데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게 편광판 제거와 UTG의 도입이에요. 어렵죠? 30초만 시간을 주세요. 일단 편광판이란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외부의 빛이 반사되지 못하게 하는 소재예요. 햇빛이 강한 날에 좀 후진 디스플레이로 영상을 보고 있다 보면 보고 싶은 영상은 안 보이고 제 못난 얼굴만 까만 화면에 비춰볼 때가 있잖아요. 이건 디스플레이 화면에 반사되는 햇빛의 밝기가 내부 OLED 패널에서 보여주는 영상의 밝기보다 밝으면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때 편광판은 빛이 반사되는 것을 막아 뒤쪽 OLED 패널의 영상을 밝은 야외에서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만 문제는 이 편광판 소재 플러스 이 소재를 OLED 패널에 붙이는 접착제가 디스플레이를 조금이나마 더 두껍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은 이번 갤럭시 폴드 3와 플립 3의 편광판을 없앤 뒤 큰 역할을 하되 훨씬 더 얇은 소재의 컬러 필터를 이용한 새로운 구조의 OLED 패널을 적용했답니다. 이 소재의 도입으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일단 접히는 부분에 응력이 줄어들 것은 확실해 보이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OLED 패널도 얇게 만들었는데 그 위에 붙이는 보호유리도 얇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번은 아니고 지난번 폴더블 스마트폰부터 삼성은 자사의 폴더블 스마트폰 제품군에 UTG,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매우 얇으면서도 유연한 소재의 유리를 보호 패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폰을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UTG는 기본적으로 유리다 보니 미끌미끌한 터치감도 좋고 미적으로도 깔끔해 보이지만 문제는 이게 얇아도 너무 얇다 보니까 충격에 조금은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바형 스마트폰에 흔히 들어가듯 가장 겉표면에 보호 필름을 한 장 무시한다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이 플립이나 폴드용 필름을 검색해보시고 동시에 일반 스마트폰용 필름을 검색해보셨다면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반 스마트폰용 보호 필름의 재질과 폴더블 스마트폰용 보호 필름의 재질은 좀 다릅니다. 일반 스마트폰용 보호 필름은 대부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즉 PET 소재로 만들어지는 반면 폴더블 스마트폰 보호 필름이라 판매 중인 시중의 제품들 대다수, 그리고 이전 세대 폴더블 폰에서 기본 부착되던 필름들은 모두 우레탄이라 불리는 TPO 소재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두 소재의 차이가 뭐냐? 보시다시피 TPO 재질의 보호 필름은 PET 재질에 비해 매우 얇고 신축성이 좋습니다. 따라서 TPO 필름을 이용하면 디스플레이 접힌 부분에 가해지는 응력을 적게 유지할 수 있고 접었다 폈다 하는 폴더블 폰 특유의 움직임에도 접착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 문제는 이 TPO 재질의 보호 필름이 얇아도 너무 얇아 보호력 자체가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화면에 손톱 자국이 남거나 S펜 등 뾰족한 터치펜을 사용할 경우 화면에 펜 자국이 남을 정도로 내구성이 좋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화면 보호 필름 으로 단단하고 두꺼운 재질의 PET 필름을 기본 보호 필름으로 쓰면 좋겠지만 당연히 디스플레이 두께가 기존 대비 더 두꺼워지면서 접힌 부분에 가해지는 응력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앞서 말한 형용 모순의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긴 뭘 어째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야죠. 삼성은 이번 폴더블 스마트폰 제품군을 개발하면서 이 제품의 디스플레이에 붙일 보호 필름 역시
새로이 적용했답니다. 연성 PET 소재, 그러니까 기존 PET 소재에 특수 가공 처리로 유연성 확보하고 두께를 줄인 보호 필름을 적용했다는 거죠. 일반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번 플립3나 폴드3의 디스플레이 터치감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실은 이렇게 PET 필름이 적용된 디스플레이 특유의 부들거리는 마찰감이 그런 인상을 남긴 게 아닌가 싶네요. 아, 그리고 이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번 폴더블 제품군을 홍보하면서 제조사인 삼성은 전작 대비 디스플레이 내구도를 80% 이상 끌어올렸다고 언급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구도 향상에는 앞서 설명한 디스플레이 패널과 UTG뿐 아니라 삼성이 새로이 적용한 보호필름도 기여하고 있답니다. 즉,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된 삼성의 자체 보호필름이 아닌 시중에 다른 보호필름을 썼을 경우 삼성이 보장한 것만큼의 내구도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지간하면 초기에 붙어있는 삼성 기본 제공 보호필름을 떼지 않고 사용하다 정식 AS 센터에서 교체 서비스를 받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기계를 사용해서 정말 정밀하게 붙여줍니다. 또한 필름 교체 기계를 사용 시 파란색 불빛이 새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UV를 이용해 접착제를 녹이는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표면과 필름을 접착시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럴 경우 억지로 디스플레이와 보호필름을 분리하려다가 오히려 액정이 파손되는 빛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함부로 필름 뜯었다간 잘못할 경우 어마어마한 돈을 수리비로 지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따라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흔히들 신소재의 개발은 끝없는 형용 모순과의 싸움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한 폴더블 디스플레이만 해도 단단하면서 유연하고 얇으면서 두꺼운 패널과 커버 윈도우 보호필름을 개발하라는 건 말이 쉽지 문자 그대로 정반대되는 요구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매년 꼬박꼬박 현실화하면서 제품을 개선해내고 있는 사람, 외계인, 여튼 그 존재들을 보라면 뭐랄까요? 건투류입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걸 개발할 거잖아요. 시지프스처럼 개발의 고통은 멈출 날이 없겠군요. 끝! 저도 조만간 삼성 서비스 센터를 가긴 가야 될 것 같군요. 이거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힘들다.